아니 형님 근데 오늘 제 간당 가능하세요 일단? 간당이요? 예.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안 다듬고 기르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우리 홍구의 머리를 감으러 가시죠. 자 우리 홍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아 맞다 이거 셀프 터치 아니 아니 오늘 제가 해줄 거예요. 아 해주실 건가요? 네. 아, 네. 요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유행이 이제 손님이 홍구가 네. 못생기면 아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수건으로 가린다 예. 예쁘거나 잘생기면 가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. 하임아 아빠 얼굴 가린 거 어때? 어때? 응. 그냥 그래? 응. 아 오케이. 홍구 머리를 늘 하던 것처럼 스킨패드를 할 건데 오늘은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기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스킨패드 말 제품. 짜잔. 오. 예를 들면 자동차로 따지면 거의 롤스로이스인가요? 진정한 차는 예.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하잖아요. 예예. 다리깡도 원래는 예. 1.7, 1.4 이렇게 예. 있는데 이거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. 내 감과 느낌으로. 오. 수동 바리깡으로 머리하면 벌어지는 일.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좀 넘길까요, 형님 또? 맥그리거 느낌, 맨키로? 저희가 지금 약간 모발이 가늘어져서 예. 연모화 됐어요. 탈모 느낌 나니까 예. 내리는 걸 권장해드립니다. 진화합니다. 예. 한국 바리깡으로 볼 수 없는 길이와 모양이죠. 안 아프죠? 네네. 이게 아프면은 이제 살짝 내가 나가는 거예요. 아, 주님. 이제 그 다음에는 1.5mm 짝을 끼우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. 이 뒤에가 모량이 많아서 여러분들 급격하게 명도가 낮아져요. 즉 어두워진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이게 정말 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기어 모양이거든요. 반가워요. 아, 귀를 가진. 그동안 할 때는 다르죠. 아, 아우.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, 홍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탈모라기 하기보다 그 모발이 좀 가늘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덮어놓은 건데, 이게 들춰보면은요. 여기 안에가 덮었을 때랑 이렇게 모량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건들지 않고 위에 있는 머리를 글러서 이렇게 덮어줘야 모양이 좀 균일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. 네. 얇아진 거죠? 탈모가 아니고? 이제 얇아지고 빠지는 거죠. 그게 탈모죠. 이거 왜 돌려 말하셨어요? 상처 받을까 봐. 자 이제 그만 다 보여드렸으니까 타이밍 예 형아 졸려? 자 이제 수염 봐 여러분 잠깐만 참으세요. 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와 되게 짧아졌다. 여기서 제품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예전이랑 느낌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. 앞이 홍구야 괜찮아 얼굴에 비해 늦게 온 거야래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홍구 머리 스타일 맥그리거 2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주시고 자 마지막 포즈 그렇죠 홍구 끝. 아 끝.